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구입 시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구입을 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거나 대출이나 할부를 받아 구입을 하시거나 리스로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리스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경비 처리하시기에 매우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각자 뭐 경비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그 회계 처리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방법이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장단점을 고려해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정하시면 최선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구입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자산을 처분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가 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초기에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할부로 구입을 하실 때는 이 또한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대출이나 할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차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한 그 부채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증가해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자산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는 경우는 운용리스이고, 자산의 소유권이 병원이나 원장님께 있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90% 이상 금융리스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장점은 사업을 양도하거나 뭐 양수하실 때 원활하게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원장님이 양수하는 원장님께 같은 조건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리스를 승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한 단점은 이제 리스,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한 부채가 계산이 되므로 당연히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방법에 따른 경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시불 자기 자금으로 구입을 한 경우에는 일단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등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만이 발생을 됩니다. 또한 대출이나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자산이 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발생하는 리스료를 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자기 자금으로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개원 초기에 현금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 대출이나 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이자 비용이나 운용리스에 대한 리스료를 부담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한 초기에 부담이 감소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투자세액공제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는데요.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자본이나 대출 금융리스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운용리스는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지역 외에서 병의원이 신규로 의료 장비를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중소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뭐 만약에 의료 장비를 투자하셨는데 이를 이제 받지 못했다 하시면 또 경정 청구도 가능한 혜택이시고요. 근데 이제 운용 리스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자본이나 대출, 그 자기 자본이나 대출 금융 리스의 경우에만 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의료기기 구입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